네, 법인 영업 다섯 번째 종업원 보장보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들이 혹은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자도 마찬가지죠. 종업원들이 있으시잖아요. 예전에는 산재 관련해서 범위가 좁았다가 이제 많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이 오른 거죠. 최저임금 얼마라 그랬어요? 8,720원. 그래서 182만 2,480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6,470원이었습니다. 그게 2018년도에 7,530원으로 됐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얼마 오른 거예요? 1,180원 정도 올랐죠. 1년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게 퍼센트를 따지면 16.4%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대표들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세죠. 그 다음에 보시면 2018년도에서 19년으로 8,350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한 10.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16.4, 10.9가 올랐잖아요. 대표들은 어쨌든 6,470원에서 여기까지만 봐도 꽤 오른 거죠. 뭐 겨우 시간당, 이게 시급이니까 시급 한 2,000원 정도 오른 걸뭐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업하시는 대표들은 이걸 굉장히 부담으로들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른 건 뭐가 오른 거죠, 이게? 기본급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기본급이 올랐잖아요. 근데 기본급만 오르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도 오르죠. 부담, 플러스 또 뭐가 또 오르나요? 상여금도 오르고. 맞죠? 또 뭐가 오를까요? 시간의 수당. 이것도 오르죠? 또 뭐가 올라요? 결정적으로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대표들이 느끼는 거는 요것까지도 포함해서 느끼는 거죠. 16.4, 10.9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따블이다. 그래서 요것도 실제로는 몇 프로 생각하냐면 한30% 생각하는 거고, 요것도 몇 프로요? 요것도 한20% 정도 생각하는 거죠. 따블로. 그러니까 50% 이상이 올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지금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보시면,